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권보장과 차별 예방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1억 2천여만 원 올랐고 장애인 인권교육 예산 또한 2배 넘게 증액됐습니다. 국내 유통된 어린이용폴 20개 가운데 한 개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과 인형 177개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포탈레이트가 기존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12% 증액됐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7일 예산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240억 9,1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3%가 증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 증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2,100만 원이 삭감돼 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사업의 실태조사와 TF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한 것이라고 밝히며 여기서 감액된 예산은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사업의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액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 예방 예산은 1억 7,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4%가 오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교육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대비 무려 263.3%가 증액돼 1억 9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과 교육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책정된 가운데 과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쏟아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중국산 인형 중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00배를 넘은 것도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4,000개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15종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211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과 인형 등에서는 조사 대상 1,360개 가운데 177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너구리 인형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10배가 넘었습니다. 모양 완구 등 803개 제품 가운데 52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중국산 완구용 신발재에서는 니켈이 기준치의 3만 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세정제나 세척제 200개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역시 프탈레이트가 최대 47% 검출됐고 납과 니켈 등 중금속도 나왔습니다. 독성을 지닌 벤질알코올은 29개, 페녹시에탄올이 55개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4,000개 제품 가운데 600여 개는 품질 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결핵조기 퇴치를 목표로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 환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약 복합제 연구를 확대하고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결핵예방법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수 작가가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소셜미디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나경원 조직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평소 이외수 작가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글에 공감해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수 작가는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국내외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요즘같이 추운 때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법이죠.
인천의 쪽방촌을 찾아 그들의 겨울나기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박종근 아나운서입니다.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괭이부리 마을. 김중미 작가의 소설로 널리 알려진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입니다. 골목길은 성인 두 사람이 함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고 한낮인데도 어둡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두세 평 남짓한 쪽방으로 화장실도 부엌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여섯 개뿐인 마을 내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추운 겨울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고역입니다. 너무 추워서 미끄럽고 몸이 불편하니까 공동 화장실 다니는 게 제일 불편해요. 화장실 좀 만들어 부세식이라. 인천의 다른 쪽방촌도 사정은 마찬가지. 3년 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됐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노후된 집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붕이 새고 벽은 갈라져 눈과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워서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뭐 보통 애풍이 센 것도 아니고 집들이 보다시피 노후돼가지고 허름하지 않아요. 너무 비 같은 거 너무 많이 새서 곰팡이 쓸고 벌레 같은 거 많이 나와서 가족들도 싫어하고 특히 엄마가 제일 싫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은 또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종근입니다.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탓에 힘든 겨울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난방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살의 박춘선 할아버지 부부는 한 달 전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혹한에 이곳에서 새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건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금 덕분. 따뜻하게 몸을 뻗을 곳이 있다는 것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산 밑에 위치한 컨테이너가 당초 살던 곳. 비닐로 겹겹이 덮은 창문에 수도나 전기시설조차도 없는 이곳에서의 겨울나기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생활고였습니다. 아, 물 없고 전기도 없고 먹여 방에 뭐 아무 불이라고는 캠핑등 하나 사갖고 켜놓고 살고 그러니까 밤만 되면 어두워갖고. 경기도가 이처럼 돈이 없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돕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생활자들처럼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재퇴거 명령과 월세 체납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엔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더 많은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의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에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앞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적극 찾아나서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 서울시가 시정감사에 대해 자문하는 시민참여온부즈만을 출범했습니다. 시민참여온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 7개 분야별 시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현재 활동 중인 시민감사 온부즈만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시정 전반에 관련한 제언,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 모래. 내일은 힘들지만 모레는 더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룸메이트 미희의 철없는 행동과 끊이지 않는 야근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만 하는데요. 자신과 우주인을 동일시하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건 화상 채팅을 통해 만난 청각장애인 히로뿐. 같은 처지인 모래를 위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어느새 그녀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된 삿포로. 그리고 히로를 만나기 위해 삿포로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래. 그녀의 짧고도 긴 여정을 다룬 단편영화 오하이오 삿포로가 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어 뒤늦은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연출한 김성준 감독은 2008년 제작한 영화 오디션에서도 청각장애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감독은 전작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조사 중 만난 실제 농인 커플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영화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수화를 수어로 표현해 청각장애인들의 모어임을 강조한 대목에서는 수화를 바라보는 감독의 남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인들이 그 농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나 자긍심 같은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수어라는 것이 이제 농문화 안에서 자신들의 언어니까 자부심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들의 연기도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는 가수보다 배우란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리는 소희와 독립영화계에서 입지를 고치고 있는 배우 태인호는 섬세한 연기로 극중 캐릭터를 잘 녹여냈습니다. 온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일 수 있는 사람, 나랑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 희망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무거울 것이라는 편견을 깬 오하이오 삿포로. 모래와 히로, 두 사람은 과연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1월 한 달 동안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 뮤지컬 오디션의 형식을 따르는 만큼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참가자들의 무대가 인상적인데요. 무엇보다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눈길을 끕니다. 군 제대 후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김내원은 삼류 음악감독으로 변신해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를 완성했고, 실제 한국과 스리랑카 가정의 2세인 지대한은 자신의 경험을 스크린 속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여기에 배우 조한과 이성민 등이 명품 연기로 극을 든든하게 바쳤습니다. 워쇼스키 남매와 톰 티크베어 감독이 힘을 합쳤습니다. 세 사람은 데이비드 미첼의 동명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겼는데요. 극중 인물들은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1인 다역 연기를 펼쳤습니다. 2144년 미래의 서울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만큼 감독이 상상한 미래 서울의 모습을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할리우드 첫 진출작임에도 주연을 맡은 배두나는 영화 속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며 톰 행크스, 휴 그랜트 등의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안정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배우 박신양의 코미디 영화 박수건담.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입술을 붉게 물들인 무당 박신양의 모습은 비주얼만으로도 웃음을 남기는데요. 여기에 김정태와 김성균의 코믹 연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박수건달을 단순히 조폭 코미디 영화로 생각하면 오산. 오히려 영화는 감동과 가족에 시선을 맞췄는데요. 두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감정들이 영화 말미에 제대로 터지면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억 속 주제가를 들으면서 회상에 젖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찾아옵니다. 1908년 발간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빨간 머리엔. 국내에서는 다카하타 이사우 감독의 TV판 애니메이션이 반영돼 큰 인기를 끈 바 있죠. 이번에 개봉하는 작품은 보육원을 떠난 애니, 그린 게이블의 매튜, 마릴라와 함께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투박한 듯하면서도 섬세한 화면과 TV 시리즈 전문 성우들의 더빙으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되살렸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추리극 쉬엄 에드니스가 1월 31일까지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2관에서 공연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감이 예년보다 더 일찍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18명이 사망하고 2,200명이 넘는 입원 치료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소홀하기 쉬운 손 씻기와 꾸준한 운동으로 겨울철 독감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